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병원 의원입니다.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,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한다고 명백히 말함으로써 당무개입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.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선거법 위반을 자행한 것입니다. 이에 우리는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라는 것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랍니다.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. 이상입니다. 온 국민이, 온 세상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거의 임명하다시피 내려꽂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지켜봤습니다. 그 과정에서 총선 공천에 개입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, 온 세상이 다 보았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수사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수사를 함께했던 검사입니다. 다시 한번 대통령의 법 위반, 공천 개입, 당무 개입, 선거 개입을 철저히 규탄하며 경찰 그리고 검찰 모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꼭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